할렐루야. 자, 출애굽 4장 4절 기자. 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모세 손에 바로 그 지팡이가 지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 공이에요. 빛의 세계의 공입니다. 참됨이 있는 곳이에요. 정말 공의롭고요. 그것이 바로 온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예요. 변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죄를 없이하며 죄를 사하며 모든 것을 건져내는 공의로움입니다. 어떤 어둠도 거기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주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손을 내밀어 잡아야 될 진리예요. 복음을 손에 든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가르침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한테도 가르침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지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밖에 내어놓으면 타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금방 알아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가르침은요, 우리를 창조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앞으로 있게 할 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진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칠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앞으로 있게 할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르칠 자는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면 그 진리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우리는 도망가 버립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분별도 못하고 쫓아간다는 것은 주님 양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자입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유일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을 하나님은 창조했고 신의 형상대로 창조받는다는 신이에요. 그 신을 가르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과 철학과 도덕성을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명은 영생이고요. 자, 5절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니라. 2000년 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는 나타났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서 공평으로서 참됨으로서 세상을 의로운 심판으로서 심판하여 그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던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모든 민족으로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양들로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세한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할 것이다. 저들로. 이런 식으로 주님은 표현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공의의 지팡이를 손에 쥐어주고 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줄 그들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바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믿게 하는 증거이니라. 아멘! 이 지팡이가 주의 종이었던 지혜였던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바로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여기서 이 이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내어주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자들이에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자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자는 이 하나님, 이 영세, 이 생명, 이 영광, 이 영원함, 이 빛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한테 지금 주님은 표현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또 다른 증거를 네가 지니게 될 것이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하셨던 모습이에요. 네 죄를 사하노라. 아멘. 믿음을 보이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 6절의 내용의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하사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결국은 주님 명대로 여러분 내면을 살펴본 결과 결국은 여러분의 행실은 다 문둥병이 걸린 것처럼 눈처럼 화해지는 모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나타낼 표적이요 증거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가 행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쌓였는지 무슨 일이 났는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손을 집어넣었더니 가슴에 손을 집었다 했더니 문둥병이 걸렸더라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품에 둔다는 것은 내면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행위의 결과가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우리 안에 독해지고 냉정해지고 무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이러한 독사의 새끼가 되고 숨은 교만과 허물을 숨겨 입고 남을 짓밟고 헐뜯는 그러한 내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의로우나 겉모습이 의롭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과 그 제사장들과 그 종들의 그릇됨을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잖아. 겉모습은 깨끗하나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겉모습의 행함이 내가 말한 이 말씀에 빛비쳐 그 품에 살펴보니 네 품이 이러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문둥병처럼 그 죄악이 발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의 행함은 자신을 깨끗이 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행하는 행실을 보니 그들 품만은 온통 죄악뿐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부하라, 네가 겉모습은 의롭고 네 장가 대장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안에 간음이 있고 네 안에 악함이 있고 네 안에 살인자가 있고 네 안에 무정함과 냉정함과 잔인함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부정한 자 옆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나라들 강도 만난 자를 진행하여 겉모습을 깨끗이 한 자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부정해질까 봐 더럽다 하여 피해갑니다. 그 부정한 자를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강도 만난 자를 그들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의로움은 헛된 겁니다. 오히려 강도 만난 자가 뭐라고 다가온다면 오히려 정죄하고 짓밟으려고 드는 악함과 무정함과 냉정함만 그 내면에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품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주님은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네 안에 네 품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행한 행위가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주님은 모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음 절은 또 주님이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에 품을 넣어서 다시 뺐더니 그 손이 깨끗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완벽한 완전한 거룩함과 깨끗함을 정결함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예수님은 문둥병처럼 죄악이 바란 존재의 몸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바로 그분은 메시아예요. 이 장면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는 죄악으로 물든 몸을 정결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증거는 더욱더 믿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하사대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면 주님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손이죠. 손은 여러분의 행함의 행실들이에요. 그 손을 네 품에 넣어라 하시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죄악이 눈같이 휘어진지라. 아멘.
이건 제약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교만과 허물들을 보이는 거예요. 가사대 또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손이 깨끗해진지라. 돌마다 죽을 뻔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진 자가 주님한테 재산받고 깨끗한 받아 예수님의 뒤를 따르죠. 보세요. 예수님은 네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장면 봐도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 다음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 은혜의 복음을 함께 전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형상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모세한테 일어난 역사를 자세히 보시면 다 우리 구주 예수가 이 땅을 걸으며 행하셨던 모습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며 세상의 심판은 그 의로운 심판이 만 백성의 죄를 사하며 만 백성을 구원하였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가르침을 주었고 또한 예수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었고 그 진리가 선포된 그 진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이러한 현상은 주님이 나타나심이 없이는 일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성경을 봐도 사람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 사람에게서 이러한 일을 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다면 또한 사람들한테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를 나오게 한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가르침받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그들로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도 두 가지 우리 손으로 행한 행실을 우리 품에 넣었다 빼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공의의 지팡이는 공의의 역사는 우리 이면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 내면을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행실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행한 행실이 진리가 아니므로 네 내면을 살펴보아라. 네 이면을 살펴보아라. 네 마음을 살펴보아라. 네 속사람을 살펴보아라. 그것이 제약으로 물들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내 명대로 순종함으로 네가 그 제약을 발견했고 또 네가 내 명대로 순종하면 다시 그것이 여상해질 것이니라. 아멘. 왜? 첫 번째 손도 주님이 함께한 손이에요. 다시 집어넣을 때도 두 번째 손도 주님이 함께한 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그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깨끗이 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2000년 전 주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이 하여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고 예수님한테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여 사람들한테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모세 또한 하나님처럼 본 거고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복음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은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눈에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모세가 보일지 모르지만 제 눈엔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홀로 행하신 주님은 진리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그런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다윗과 함께 있었고 다윗과 함께한 주님은 다윗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였고 자신을 나타내 본 주님을 통해서 다윗은 그 주님을 통하여 썩은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생명길에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주님이 나타나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즉 홀로 행하신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준 것이 다윗이었고
지금도 이 장면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에게 나타난 주님은 혼령하신 유일신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이 구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꾸 주님은 외적인 걸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면만 보기 위한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도 복음은 바로 여러분 이면적 내면 속사람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것도 예수로 살펴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행실이 그리스도 행신 것이 여러분 품에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와 함께한 그 은혜로서 여러분의 손을 그 품에 다시 놓게 되면 그것이 다시 예수로 인하여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명대로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을 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대로 그분이 역사한 대로 그 명대로 네가 믿고 따르고 행하여 순종한다면 죄와 사망, 죄악을 발견할 것이고 또 거기서 주님의 명대로 순종한다면 네 손으로 행한 일이 깨끗하여 지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사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러한 공의의 지팡이를 갖고 내가 너를 보냈고 너는 그들한테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보내받았다고 하라. 그런데도 그들이 너를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게 되리라. 돌마다 죽을 뻔한 여인,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더럽다 해 쳐다보지 않고 다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예수님 앞에서 그 영혼들이 막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보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에 저 사람은 세상에서 그러한 부정한 자로 살고 있다고 들은 쳐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이 합니다. 그 표정은 그들이 믿으리라. 처음 이적의 표정은 받지 않을지라도 공의로 심판하고 있는 참된 가르침으로 가르침을 주고 깨닫게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재롱같이 부은 죄를 양떡같이 눈같이 희게 하는 둘째 이적의 표정은 믿으리라. 하나님만이 깨끗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보내신 자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적의 표징은 그들이 믿게 되리라. 그래서 죄를 사할 때 일어난 표적과 죄를 사할 때 일어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이 누구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냐? 성경 속에서 기록되었듯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깨끗이 할 수 있느니라. 더러워진 영혼을 온전히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그들이 신뢰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표정은 그들이 믿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공의로운 우려운 심판의 지팡이를 지닌 분이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깨끗이 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일러주는 여호와 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입과 함께 있어.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현상을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습 그대로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표정 들어갑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냄새가 진동할 겁니다. 이 하수는 바로 세상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세상 것이에요. 육지에 붙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땅에 붙는 거예요. 그런 피비린내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직접 보면서 풍길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위실존자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며 진리의 생명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믿음 보이지 않고 그 은혜의 강박함을 보인 그에게 화했을지언정하고 예수님도 진노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들의 모습 보세요. 피비린내라고 진동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전혀 상관이 없이 피비린내라는 짓을 했어요. 그것을 바로 하수를 취하여 그 육지에 부은 모습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부딪힘이 그들의 심판이니라.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며 반발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 몸에서 피비린내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그들이 받는 보응입니다.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말에도 능치 못하고 주님이 명하신 후에도 내가 그러지 못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가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보지 못하게 한 것도 주님이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한 분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듣게 한 분도 말하게 한 것도 보게 한 것도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면도 이 전도 예수님이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는 보게 하는 일을 하셨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행하는 일이 누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써 있듯이 이렇게 대기한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서 눈뜬 자가 되게 하고 본다고 한 자는 오른 눈을 멀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행한 일입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네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람은 사람이 행하는 걸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걸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람이 행하는 걸 봅니다. 사람이 행하는 걸 보고 그들이 놀란 것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와 같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랑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분과 하나다. 그분은 내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니 그분께 이르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한테 이르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보는 것은 그분을 보는 것이라. 이렇게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했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었다면 그 영광을 보았을 텐데. 이렇게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은 그분의 나타남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행한 행위입니다. 지금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지팡이와 죄를 깨끗이 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께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모든 역사를 잘 보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이 현상을 보니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했던 형상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행한 형상과 지금 모세가 행하는 행사를 보면 그분의 나타나심이에요. 혼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 일을 한 것은 그분이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한 행위가 아니면 모세한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모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에 모세는 이와 같은 일을 백성들한테 가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있던 겁니까? 아니죠. 혼령하신 유일하신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오죠! 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말이 왜 그런지 알겠죠? 사람의 행위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왜? 그가 없이 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분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사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다 그 내용이 주로 말미암은 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없다예요.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세상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변화됐느냐? 바로 유일하신 혼령하신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사람의 변함은 그 사람의 변함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은혜가 있기에 변화되었고 그 능력을 따라 그 존재가 변했고 그 변한 존재가 행하는 것을 보니 그분의 능력이라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없이 되지 않아서 하나도 없다듯이 결국은 그 주님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된 거고 행할 수 없는 걸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거고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보는 자를 보고 사람들은 감히 네가 하나님과 동담을 취하려고 하느냐? 왜?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네가 우리 하나님을 흉내내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동담을 취하려는구나.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네가 하나님과 동담을 취하려는구나. 참나오다 하고 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말 잘하는 자도 못 듣는 자도 눈 밝은 자도 누가 소경이 되게 했냐? 표현한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아무 두려움 없이 가라. 내가 네 입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12절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 모습 보이죠? 모세에게 나타난 자가 바로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걸으셨고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걸었는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그 하나님이 행하는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날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여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속에 영원히 살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모세 입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모세 입에 있고요. 지금 주님이 모세한테 왜 이렇게 가르치면서 모세와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있어 모세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기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약속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주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출애굽을 위하여. 이제 가라. 이 표적을 받은 자에게 이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보내받고 있는 종이에요. 하나님께 보내받는 종이 출애굽을 위해서 이 증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모세 입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고요. 이 두 표적을 갖고 두 이적을 갖고 지금 하나님 백성 땅에 보내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존 신앙생활 자들을 다 이끌어내어서 강화에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하고 그 예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킬 자로서 세움받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또 보내받던 것을 증거해봐라. 하늘로서 온 증거를 대봐라. 네가 하나님을 또 보내받던 것을 하늘로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봐라. 그 주종들이 얘기하잖아. 도대체 네가 하늘로서 보내받던 것을 증거했을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한테 보일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뿐이다. 너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인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너를 삼키고 있는 네 소를 뱃속에서 토하여내게 할 요나의 표적이 있느니라. 지금 너의 모습은 지옥으로 데리고 갈 자가 너를 삼킨 모습이야. 스올의 뱃속에 자가 있어.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행실에서 못 벗어나. 근데 그 스올이 토해내게 하네. 아멘.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이 하는 거.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스올의 뱃속에서 여러분들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렁같이 붉은 자리를 친 곳에서 나와서 거룩한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요나의 표적 바로 그 죄악이 토해내도록 죽음이 너를 삼켰고 그 죽음이 너를 다시 토해내도록 그래서 주님의 생명 속에서 다시 행할 수 있도록 보일 바로 요나의 표적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메시아가 있다는 걸으면서 보였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얘기했던 두 표적 요나의 표적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다 보는 날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그런 여러분들 아는 것은 바로의 수사들도 뱀이 이 땅에 기괴하죠. 뭐라고 소품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 아, 바로의 수사들도 말 한마디가 살아있네? 살아있다 해도 진리가 다 삼켜버릴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내 주여 보내만 자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말하시며 가르쳐대 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가서 전하라. 내가 그렇게 다 들었을 종들이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내가 세워서 쓸 거다. 여기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말하시며 가르쳐대 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바로 이 은혜 받는 자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만나러 나오는 자가 이제 이 은혜를 받는 자예요.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만나러 나온다면 그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의 말을 주라. 내가 너한테 이른 말을 그들에게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보내받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한 것처럼 예수께로 보내받은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네요. 할렐루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입을 대신한 것처럼 이제 네가 전한 그 말씀에 네가 한 말에
그들은 네 입을 대신하여 말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것처럼 모세는 자기 형제에게 그 일을 하네. 아멘!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되고 모세는 그 종들과 그 백성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날이에요. 너희 형제 중 한 두목이 나오리니 예선하죠. 잠깐 호세아 들어갈게요.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지금 이 모습은 그럴듯 제각기라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질단을 행하지 않는 나를 부인하는 모습 아니냐 하고 주님은 빛이 비춰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 아닌 모습을 제약을 다 드러냅니다. 보라 지금 네가 행하는 나를 믿고 행하는 이 모습이 지금 네가 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냐 하고 다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 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니라. 그것도 살아계신 아멘. 이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어 죄로부터 보호해주며 빛 가운데 행하게 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막연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2000년 전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지 않아. 죄인의 몸을 입고도 죄 가운데 있지 않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근데 예수님한테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를 죄로부터 건져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는 그 자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로부터 보호하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죄악이 살아있지. 그건 죄악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죄로부터 나와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이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랄 것이라. 왜? 네. 다른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부터 건진받은 거야.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바다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여기서 전 세계 출애굽이 있는 날이에요. 전 세계 바닷가에 모일 수만큼 사람들이 셀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사람이 꽉 찬 날입니다. 거기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는데 어둠에서 빛을 옮기는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새끼라고 하잖아. 하나님 자녀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옷이 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유다 자손, 예수와 합하게 될 유다 자손과 주를 믿는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대기한다는 그 땅으로부터 올라올 것이니 그 말씀 그대로 대기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영광!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바로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그들을 하나님이 하늘을 올리는 날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날이 상상할 수 없이 크리라. 바로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땅에 여러분 자신에게 응하는 날. 그리고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말씀은 여러분 땅에 심어지는 날.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자라나는 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라난 그 나무에 가지가 되어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야. 영광! 아멘! 여기서 나오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이 말할 것이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점 드리라. 너는 그렇게 대기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영광! 받으자! 하늘을 쳐다! 감사합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행할 아버지의 모든 역사와 약속과 그 언약에 대한 모든 것을 증가할 수 있는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이적을, 그 표적을, 그 역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사실인 것을 알게 할 역사로서 그 가르침을 알게 할 역사로서 그 명의 영생인 것을 알게 할 역사로서 그 역사를 행할 이 지팡이를 갖고 그 이적을 베풀라. 하늘자, 하늘 쳐다! 66권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그 은혜 역사 속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표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하늘에 오를 일에 대해서 그걸 다 알게 하고 그것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할 지팡이로 주님은 그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모든 것을 듣게 하고 알게 할 그 이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래. 이 지팡이로 방금 말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나오고 행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할 그 이적을 베풀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날마다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땅에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사 우리로 아버지께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역사를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